자, 이야기를 할 때 클로징이 약합니다. 아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기 클로징이 강한 분. 없죠? 근데 클로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업 잘 하시는 분들은 클로징이 강해요. 자, 그럼 클로징이 약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클로징이 강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결 방법은 클로징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클로징이 강한지를 아마 본인은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기 싫거나 부담되거나 잘 못하는 거야. 그죠? 배웠죠? 어떻게 하면 클로징을 잘 하는지. 싫다고 할까봐. 좋은 부담 느낄까봐. 부담 느낄까봐. 그러니까 민폐를 줄까봐. 거절당할까봐. 싫다고 할까봐. 그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꼬실 때도 똑같아요. 거절당할까봐 안 꼬시는 사람과 거절당해도 계속 들이대면 하나 걸려요. 그래서 잘생기고 멋진 애들이 여자 잘 못 꼬셔요. 오히려 이렇게 좀 안 돼 보이고 막 이렇게 오징어 같은 애들이 여자 잘 꼬시더라고. 걔들은 거절이 두렵지 않거든. 늘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당연하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자, 음식이 상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식을 어디다 놓으면 돼요? 냉장고에 넣으면 되죠? 자존심을 집에 나올 때 냉장고에 넣고 나오세요. 걔는 싱싱하게 있어요, 여기. 집에 들어갈 때 다시 꺼내 넣으면 돼. 젠틀하게 영업하는 사람은요, 집에 애들이 굶습니다. 화가 났죠? 내가 지금 젠틀하게 하는 거야. 안 사줘도 돼? 괜찮아요? 애가 굶는다니까! 그런 마음이면 어떨까? 애가 지금 굶어요. 기저귀가.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간절하다는 게 꼭 경제적인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등 할 거야. 다 죽었어. 근데 나 무시했지? 지금장 보여줄 거야. 그런 사람은 거절을 당해도 씨. 냉장고 두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거절이 두려운 약한 거는 강하지 않은 거고 강한 방법 본인이 아는데 안 하는 건 내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면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감사해요. 부모님한테. 어릴 때 그 생각지도 못했던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버님의 부도와 구속 때문에 막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됐는데 워낙 어린 나이에 그 당한 거라 그냥 난 몰랐어요. 그게 사춘기가 오기 전에 이제 일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형 누나는 사춘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기 싫으니까 막 단칸방 살고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큰 대구 같은 집에 살다가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어릴 테니까 갑자기 뭐 친척집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뭐 어디 뭐 아빠 어디 갔는지 하고 나타 뭐 외국 갔대요. 근데 나중에 알았지. 감옥 가신 거예요. 엄마도 안 보여. 가끔 나타나. 맨 사람들이 날 쫓아댕겨. 빚쟁이들이 이제 엄마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친척집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였는데 그게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형 누나가 이제 자꾸 밖으로 도니까 나라도 집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같이. 불쌍하잖아요. 어머니가. 그게 이제 커서 아,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자부심. 아버님이 빚을 많이 남기고 가셨거든요. 결국 이제 맨날 아프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저도 나잖아요. 자가용 타고 학교 다니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또 고마운 게 두려운 게 없어요. 반지하에서 한 십몇 년 살아보잖아요. 단칸방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지금 정말 제 대구 같은 집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살거든요. 집에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런 집에 살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플래너를 팔고 저한테 당했고 나는 희열을 느끼고 제 클로징 맞죠? 네. 훅 하잖아요. 센 것 같지 않은데요. 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 결제하진 않았어요. 희한하게 100%가 없어. 너무 저에게 도전이에요. 절대로 10명이든 20명이든요. 꼭 거기서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 계세요. 100% 결제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정신을 차린 거지. 어, 정신 차려야 돼.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간절하셔야 돼. 간절하셔야 돼. 그러면
클로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판에 결정을 내릴 때요, 이렇게 하세요. 하실까요?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아까 플래너 보여줬잖아요. 어떤 색깔로 드릴까요? 후불입니다. 부담 없게. 어떤 색깔로 드릴까요? 자, 이게 정찬호 박사님이 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 저분은 엔지니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한 시간짜리인데, 교재를 막 나눠줘. 이거 복사를 해가지고, 플래너를. 그리고 교육 끝난 다음에, 플래너 사실 사람들은 3만원입니다, 이래. 반도 안 사. 야, 저분 진짜 엔지니어 맞구나. 본인이 이 플래너를 만들었고, 너무 이 플래너가 좋고, 사명감을 가졌으면, 자신있게 어떤 색깔로 드릴까요? 후불입니다. 고르세요.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고르세요. 비쌉니다. 얘기했잖아. 3만원 되게 비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면 알아요. 비싼가요, 어머님?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니까, 아니잖아. 그리고 크루징에서도 그냥 언제 하실래요? 결제도 안 했는데 언제 하실래요? 날짜 다 얘기하잖아요.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언제 하실래요? 그리고 제일 눈빛이 좋은 분한테 먼저 물어요. 제일 먼저 물어봤지? 언제 하실래요? 이렇게. 다 사람 보고 한 거예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리액션이. 그래서 이분은 꼭 하실 거야. 그래서 분위기를 잡는 거야. 언제 하실래요? 네. 다 맞춰주잖아, 날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디 빠져나가? 날짜 잡으시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대신에 여지는 구해줘. 혹시 제가 일이 있으면. 바꿔도 되죠? 진짜로.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셨죠? 크로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플래너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설득당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시선 문제 없고요. 예. 괜찮으세요? 자, 다음 분.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